어느 한 부자 노인은 아내의 집요한 설득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노인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 양반, 그 빌어먹을 설교 졸라 좋았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예배당에서 저속한 말씀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미안하오. 근데 난 버릇이 되나서. 여하튼 그놈의 설교를 듣고 내가 뿅 갔단 말이오. 하지만 교회에선 말씀을 가려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자 노인은 손에 쥔 봉투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제길, 이게 헌금 5천만 원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냥 가져가야 되겠구만. 그러자 목사님이 대뜸 대답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형씨에 졸라 쪼잔하군. 꺼낸 걸뭘 도로 가져가. 빨리 헌금함에 집어넣어. 돈 앞에는 다 사죽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말 삼가라고 했던 목사님도 5천만 원 헌금 내려다 가져간다니까 눈이 번쩍 떠가지고 그냥 쪼잘하게 그러지 말고 빨리 내고 가라고 별수 없이 막말했대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실패하느냐는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느냐에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크게 우리는 두 가지 관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 신앙적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 어울려 사는 동안에는 자고 세면 부딪혀지고 만나지는 사람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지혜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성도의 삶에서 인생과의 관계, 인간과의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세상에 처한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성도 간의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세상과도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본장도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3천여 잠언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 300여 잠언을 잠언서에서 기록하면서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대인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고 사람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끊을래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지도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지혜자는 열왕들에게 이를 살피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왕의 영화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백성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최선을 다할 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리고 이 나라의 권세자들이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이루어주면 칭송을 받지만 백성들에게 불안과 그리고 어려움을 주면 그 지도자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하나님의 세워주심에 합당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이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을 이양받은 권세자들 그리고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권력을 행사함이 옳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나서 권세를 얻은 줄로 착각하고 기고만장합니다. 그리고 안하무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도 상관이 없고 성경을 거스르는 이런 반역하는 정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서에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치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이런 정책을 펴야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런 정책에 우리는 순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정책과 정치도 우리는 존중할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 백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왕과 권세자들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심사숙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왕은 하나님께나 사람들, 백성들에게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일에 왕을 세워서 돌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을 대신한 권세자들로서 모든 백성들을 안심하고 평화로울 수 있고 그리고 삶이 안정될 수 있는 삶으로 책임져 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순간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백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왕 앞에서 의와 겸손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예로부터 왕 앞에서 모반을 도모한 자들 그리고 간신배들이 나라를 위태롭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옳지 않은 신하, 간신배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온유하고 덕을 베풀기로 유명했던 순임금도 결국은 관직을 남용한 자를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자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직을 남용한다면 처벌함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히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했으면 떳떳하고 깨끗하게 잘못을 속죄하고 사죄를 해야 오는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에 전전긍긍하는 현실을 보면서 이런 자들이 과연 이런 지혜의 말씀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관직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남용한 자는 마땅히 심판해야 되고 마땅히 처벌하라는 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은이나 금을 캐내어 그 찍기를 제하면 제할수록 더욱 순수한 은금을 얻을 수 있듯이 왕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왕의 주변에서 악한 자, 즉 간신배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이 훌륭한 정치를 펴고 싶어도 간신배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간신배들의 농락에 놀아나면,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왕은 그는 충성된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왕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왕이 공의를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성된 신하는 왕의 주변에 악한 자를 제거하는 일에 힘써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 생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이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그저 열린 입이라고 아무렇게나 짓거리면 안 돼요. 이건 해야 할 말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있어요. 옳은 말이 있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짓거립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11절에서 경우에 맞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우에 맞는 말이란 형편에 맞는 적합한 말을 말해요. 그래서 경우에 맞는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 잘하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감언 이술로, 그 다음에 감언 이설 잘하고 그저 사기치는 이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목사인 저도 목회가 되고, 사업하는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가서 비즈니스 하면 영업을 해도 영업도 성사시킬 수 있는 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신배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정확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에 신의가 없는 사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인정받지 못합니다. 성급하게 다투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를 신뢰하고 귀하게 쓰는 사회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남의 비밀을 자꾸 누설하는 자,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막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한테 얘기 전해주는데 그 사람은 딴 사람한테 여러분 얘기 또 해요. 남의 자꾸 비밀을 드러내고 약점을 드러내고 그 험담을 하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과 대화할 때는 여러분 편인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적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당해요. 등 돌려놓고 뒤통수 친다니까요. 이런 짓 하지 말고 이런 사람 가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회로부터 외면당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는 말, 신중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는 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보다 신뢰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도록 해주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본장에서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혜로운 자는 성급하게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다툼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다투는 것은 혈기와 분노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인격과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진 약점과 허점과 허물, 이런 거 자꾸 누설해가지고 떠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가정을 방문했을 때 봐도 못 본 것처럼 눈도 닫아야 됐고, 들어도 나쁜 소리 못 들은 것처럼 귀도 닫아야 됐고, 말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입도 닫아야 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못하면 아주 입이 간질간질하죠.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말 많은 사람 치고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나 말고. 난 여기서 설교하려니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침묵하고 나도 침묵하면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데 옳은 말을 해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은혜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고,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친하게 지내야 돼요. 근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흉엄을 보고 이런 사람 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돼가지고 나도 입이 더러워져요. 아까 그 목사님 봐요. 돈 5천만 원에 그냥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아유 뭐 그래가지고 뭐 형씨 졸라 쫓아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우리는 논쟁을 한다고 해도 정당하게 논점만으로 문제 삼아서 정당한 해결책을 찾아야, 대화 속에서 이 논쟁이 하는데 논점이 뭔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엉뚱한 거 가지고 싸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을 찾지 못하는 대화는 이건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사람하고 영업하는데 그 논점을 잘 찾아서 대화를 해야지,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서 전혀 논점과는 상관없는 얘기를 떠들면 시간 낭비예요. 입만 아파요, 입만. 목만 아프고. 그래서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잘 받아야 된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은 더 특히 그래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런 은사, 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목회도 잘 되고, 아니 여러분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아까 어린아이 하나가 인터뷰한 거 보셨죠? 그 아이 원고 없이 한 겁니다. 자기가 가가지고 느낌받대로. 그런데 31명의 합창단을 데리고 갔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가 딱 치고 싶더라고요. 태권무를 하는데 여자아이가 얼마나 야물딱치게 하는지 아주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애가. 뭐 남자애들도 그걸 못 따라가요. 남자는 뭐 원래 헐렁헐렁하니까 그러지만 하여튼. 근데 이 여자아이가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그냥 절도도 있고 태권도를 하는데, 그래서 아, 이런 정도면 뭔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버스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그 아이를 딱 찍은 거예요. 너 오늘 집에 가지 말고 네가 이번 비전 트립 하면서 느꼈던 바 소감을 인터뷰를 하고 가라.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목을 받아도 했는데 그 뉴스 제작진한테 물어보니까 원고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고가 있어요. 우리 스튜디오에 가면 자막이 쫙 내려가면 이렇게 뭐 안 보고 하는 것 같지만 다 보고해요. 보고. 여러분 일본의 NHK 방송국에 견학갈 이유가 있는데 거기도 가면 방송국 아나운서들 다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가서 직접 체험할 수도 있어요. 자막이 쫙 내려가면서 읽고. 그런데 이 아이는 그것도 없이 이 여원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그냥 자기가 그동안 느낀 바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이게 또 말 잘하는 은혜도 받아야 돼, 애가. 여러분의 자녀도 다 그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혜로운 자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담기 때문에 늘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어떤 젊은 부부가 목사님 잠깐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시냐고 그래서 지금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오늘 뭐 계속 이어지는 시간들이니까 지금이 낫다고 그랬더니 자기들 간증을 해요. 근데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인지,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이 둘이 만나 결혼하고 그러면서 살림 차리고 애 둘 낳고 이러면서 기후 지출도 많아지고, 그래서 사실 뭔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눠서라도 뭔가 우리도 도전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거의 그걸 맞춰줬다고 그러면서 와서 간증을 해요. 더 구체적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시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도전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왜 전지하다고 하겠느냐. 모르시는 게 없기 때문에 전지하시라고 한다. 또 못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기도하고 헤어진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불화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 소리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서 사이를 내었다. 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범죄한 뒤에 인간은 하나님과 불화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뒤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야 인간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람이 지혜로운 언어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때 이웃에게도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까지 대교구들이 전부 연합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거 끝났어요. 이번 주부터는 목장예배 분발해야 되고 오늘 주보처럼 목장예배를 빼먹는 옥수수 알맹이 이렇게 듬성듬 빼먹는 것처럼 이런 목장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교회를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이제는 100% 과거처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이 3부 예배 마치고 4부 사이에 점심을 딱 먹고 거기서 카페 돌아다니는데 젊은 신혼부부들이 거기 모여있어요. 몇 커플이. 그래서 여기는 무슨 팀인가 그랬더니 아 제가요 양세별이라고 하는 새댁이 고준영이 남편이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새해 목자로 임명받아서 우리 신혼부부 목장 이 젊은 목장들 어떻게 하면 잘 모일까 대화하면서 결의를 다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예배를 보이콧하고 함께 연합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는 판인데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은 세상에 자기들 어떻게 하면 목장 예배를 은혜스럽게 열심히 참여 못하는 사람까지 다 와서 참여를 시킬까 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갔는데 이번 태국 선교 여행 중에 우리 김은용 집사님이라고 여기는 광교 살면서 부부가 다 맞벌이에요.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고 중등 교사고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이러는데 자기는 이렇게 목장이 형성됐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집에서만 예배드리자고 그랬대. 자기네 집에. 지난해도 그랬대요. 아니,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게 집이 있는데 왜 그 집만 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희가 애들 그거 챙겨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손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하는 게 훨씬 낫고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매주 우리 집에서 하자고 그랬대요.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집 사람 올까봐 겁나죠? 아니 어떻게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안 옵니까? 아니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좋아야지 동물이 그렇게 좋아도 되겠어요? 나는 여러분 난 이해를 못해요. 내가 주일날 그렇게 바빠도 밥을 그냥 뭐 불과 5분 만에 후딱 치우고서 그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는 재미로 여기 찔뻑 저기 찔뻑 가가지고 눈빛 주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나 사람이 좋아서 그래요. 사람이 내가 사람이 좋았더니 우리 딸도 사람이 좋아가지고 걸핏하면 사람 우리 집에 불러들여 그냥.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는 집에 사람이 찾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집사님께서 그냥 매주 자기 집에 사자고 해서 아이고 대접하려면 힘들 텐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남의 집에 가려면 뭔가 선물해서 사들고 와야지 그렇게 의도만 먹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올 때는 뭐 사들고 돌아가면서 오늘은 누가 이렇게 이번 주에는 누가 이렇게 간식을 사갖고 오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괜찮아요 저희가요 번거롭게 가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이야 그거 참 은혜 있더라고. 여러분 집엔 사람 올까 봐 겁나죠? 아 우리 집은 안 돼요. 우리 집은 공개하기 힘들어요. 우리 집은 가정 개방하기 힘들어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감출 게 많아서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사람 오면 또 청소해야 되고. 아니 청소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지. 그러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청소도 못할 지경 되려고?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이번 여행 중에 또 여기 성가대하고 있는 박지혜 집사가 뭘 또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기 신랑을 자랑을 하는데 신랑이 삼성 근무를 하는데 박지혜 집사님은 두 번째 애 데리고 같이 투어를 갔고 그리고 큰아이하고 애기가 세 명 났는데 애기가 조그만 애가 있어요. 남편이 5일간 휴가를 내가지고
그 애기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예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제가 이 애들 돌봐야 돼서 지금 목장 예배를 못 가니까 우리 집에서 하세요. 우리 집에. 이야, 그 남편. 전성우라고 하는 집사인데 어디 앉았는지 모르지만 정말 훌륭한 남편이에요. 내가 박지혜 집사님 보고 시집 한번 잘 갔다 정말. 세상에 대한민국은 그냥 세상에 그런 남자 없다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 목원들을 초대해놓고 이만한 그릇에다가 오뎅국을 끓였는데 이 오뎅이 그냥 성의 없이 쏟아부어서 삶은 게 아니고 일일이 꼬치에다 다 종류별을 껴가지고 오뎅 꼬치를 삶은 거야. 이게 은혜 아니요? 아니 좀 사람 좀 초대해서 대접하면 덧나요? 그 집만 못 받아서 태겼어요. 이번에 가는데 얼마나 우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우하는지 너무 미안해서 공항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하이 서비스라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고 간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 저 선교사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 잘 되더라고. 누구 좀 온다고 그러면 아유 부담스러워, 아유 부담스러워, 뭐 별거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뭘 부담스러워. 진짜 부담이나 지면 내 말도 안 해. 별 부담도 안 지면서 그래. 말만 그렇게 많고. 어쩌래, 집에 오는 거 싫어요? 사람이 좋아야지. 난 사람이 좋아서 살겠어. 사람이 좋아서. 그냥 사람이.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호텔에서 일어나면 벌써 와가지고 식당 식사하기 전에 망고 다 칼질해가지고 다 이렇게 차려놔요. 애들 갖다 먹으라고. 아침마다. 저녁에 우리가 일정 마치고 오면 봉지에다가 물 한 병, 그리고 귤 두 개, 바나나 한 개 뭐 해가지고 간식을 꼭 개별 보장을 해서 하나씩 다 줘가지고 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손님 대접하는 사람 보다 처음 봤어요. 보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태국이라는 불교 국가에서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저건 학교예요. 학교. 2천 명 되는 학교인데 그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학교 학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 존재해서 나오는 게 그렇게 큰 교회예요. 예배당 하나 크게 잘 짓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많이 베풀어야 돼요. 오늘 뭐 모처럼 바구니 돌려서 돈 좀 띠꼈지요. 얼마나 띠꼈는지 모르지만 뭐 천 원 띠꼈는지 만 원 띠꼈는지 내가 볼 때는 뭐 많이 띠꼈어야 만 원 띠꼈을 거야. 마지막 주는 바구니 돌리니까 오늘은 천 원짜리 몇 장 들고 가자. 그런데 요새는 솔직히 천 원짜리 개도 안 먹어. 애들한테 줬다가는 뼈 안 맞아. 이게 용돈이라고 주는 거냐고. 이게 사람으로 안 보는 거냐고. 요새 애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 근데 이거 가지고 오늘 권사님이 300만 원을 저한테 갖다 줬어요. 목사님이 마음껏 어려운 사람 있으면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교회에다 헌금 맞고 교회에서 다시 지출 받아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뽑으랬더니 세상에 나 없는 사이에 뭐 공짜 준다니까 얼마나 많이 뽑아왔는지 130몇 명을 뽑아왔대. 그래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택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구니에 낸 돈들 그거 보태서 사실 본의 아니게 우리보다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까이 그 상품권 얼마짜리 아닌데도 그것도 큰 용기가 되고 힘들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도우려고 거둔 거예요. 지금 뭐 교회가 돈이 없어서 거둔 게 아니고 그런데 많이 심으래요. 그럼 많이 거둔대요.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둔대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많이 뿌리고 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이제 핑계대지 말고 목장 예배 다 시간 내서 가시고 또 자기 집에서도 모시고 그거 안 되면 그냥 오란 집에만 계속 가고
계속 가는데 짐 싸들고 가고 먹을 거 싸들고 가고 그런데 그 집만 복 받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복 받으셔야지.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 대접에서 복 받았고 사르밧 과부도 부지 중에 선지자 대접에서 수지 맞았는데 우리가 주의 백성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주의 보혈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인데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세 번째는 처신 바로 해라. 바른 처신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처신을 바로 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처신을 잘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사회생활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의미에서 절제의 삶과 이웃사랑을 교훈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호텔에서 재웠는데도 저녁에 가더니 남자애 하나가 막 나한테 찔찔 울고 막 그래요. 로비에서 아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 안에 개미 있다고. 아 인마 개미 있으면 핥아먹어라 그냥 그러면 건강에 좋을 거다. 이가 무슨 사내 녀석이 개미 때문에 찔찔 울고 그 방 못 자겠다고. 이게 훈련이다 너희들.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고생도 모르고 훈련도 모르고 긁기도 못하고 이게 너희들 이거보다 더 힘든 데 많다. 합숙해야 되고 도마뱀하고 같이 뒹굴어야 되고 바퀴벌레가 위 날아다니고 이런 데서도 사는 거야 이놈들아. 너희들 너무 편에 빠져가지고 개미 새끼 몇 마리 있는 거 가지고 놀래가지고 징징 남자가 말이지 울고 있냐고 막 그러면서 너희 부모들이 편안하게 키운 거 내가 데리고 다니면 고생시켜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내 미운 마들지 다 했어요. 학교 선생님도 꼼짝 못하고 애들 야단 못 치는 이런 시대 아주 교회 목사님이 내가 야단 치야겠다 이놈들아 막 말 들어라 막 그러면서 소리치고 뭐 싫으면 떠나는 거지 뭐까지 그냥 그러면서 아무도 통제가 안 돼 지금 이 세상에 교회 목사밖에 통제할 사람이 없어 막 혼쭐 내가면서 그냥 야단을 치고 그러면서 이것들 그냥 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침마다 붙들고 성경 가르치고 거기서부터 성경에 대한 교훈 시키고 이러면서 비전 드립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내보내서 호강시키려면 보내지도 말아요. 그냥 집에 데리고 있어요. 대한민국만큼 좋은 주거시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에서 그냥 따뜻한 데서 뜨끈뜨끈한 데서 뜨거운 물 찬물 뻥뻥 나오고 그냥 맛있는 거 시컷 먹고 내가 열대지방 가다는데 어제도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까 세상에 우리 한국에서 먹는 과일이 더 많아. 사과 먹지, 귤 먹지, 방울도마도 먹지, 딸기 먹지. 또 뭐 구정이 가까웠다고 여기서 무슨 뭐 한라봉인지 무슨 한라산인지 보내가지고 그거 먹지. 아유, 내가 보니까 바깥에 열대지방 가서 먹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집에 있는 게 더 많이 먹더라니까. 이제는 너무 호강해, 너무 여유로워요. 이제는 교회가 훈련시켜서 그 어려움을 아이들이 인생 살다 보면 그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극기하는 걸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민감해가지고 이건 뭐 다른 예배 때 아는 얘기 나오네. 엄마들이 걱정을 또 태산같이 하더라고. 호텔에 갔더니 무료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원씩 내래. 그랬더니 또 엄마가 가면서 이거 전부 열어줘야 되겠다고 1인당 3,000원씩 내서 그게 왜 그러냐니까 엄마들이 데모를 한대 연락이 안 되면 이런 정신 나간 엄마들이 또 있나 하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너네 엄마하고 뭐가 그렇게 소통할 일이 많으냐. 대표로 카톡 날리면 애들 아무 이상 없고 잘 다닌다는 거 다 알려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7,000명이나 되는 설교가 저 성도가 있어도 해외 나가면 절대 그거 뭐지 그거 데이터 서비스 안 낸다. 왜 비상 연락 조치는 언제나 되는 거고 뭐 해봐가는데 무슨 전화 받았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래도 데이터를 절대 안 열어요. 하루에 9,000원이 아까워가지고 목사님은 이렇게 안 쓸 때는 지독하게 안 쓰는데 그리고 어디 숙소에 가서 무료 와이파이 뭐 이런 거 있으면 거기서 다시 열어가지고 어디 확인하고 보낼 때 있나 이러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서 와이파이를 하루에 몇천 원씩 주고 열어야 되냐. 너희 부모들이 절대 도대체 어떤 정신이 이러냐 막 그러면서 그냥 막 혼을 냈지요. 이놈들 그냥 호강에 겨워가지고 이 부모들이 뭐 때문에 가르쳤다고 이런 부모들 아주 내가 너희 부모들 내가 가서 그냥 설교 시간에 한방 놓겠다고 막 그래. 그냥 안 열은 것 같더라고 보니까 결국
어떻게 회원 열었던가? 안 열었지? 다 연다고 그랬어. 그러면 3,000원씩 31명을 열어주면 얼마예요, 그게? 응? 하루에 10만원씩 팡팡 나가는 거 아니야, 그거? 왜 쓸데없이 돈 쓰겠어? 아니, 그까지 뭐 그렇게 할지. 쥐들이 무슨 영업을 할 거야. 사장이라서 어디, 어, 주문이 들어올까봐 걱정이야. 아, 무슨 걱정이 많아, 그게? 해봤자 맨 게임이 나고 앉았구만.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미움받든지 말든지 뭐, 가니까. 내 말 듣고, 어? 제대로 고치는 놈은 사람 될 거고, 그걸 반발하는 건 인간도 안 될 거고, 그냥 막 그래. 그래서 부모들한테 내가 혼낸다고 그랬지. 한 시간 10분밖에 안 됐어, 뭘, 뭐. 엄청 많이 된 줄 알지만. 여러분, 절제의 삶. 나는 아이들에게 절제해라. 절제해라.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여유로워도, 절제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아무리 벤츠 BMW 좋은 차라고 해도,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면 그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절제만큼 소중한 게 없고 절제만큼 귀한 은사가 없다 하면서 애들한테 그런 교육시키는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노래나 불러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요. 훈련 막 고생시키고. 잘했죠? 뭐 집에서 참 뭐 그냥 오냐 오냐 쪽쪽 빨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이 보리장머리가 없는 거야 막. 아유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잠도 안 자. 잠을 새벽 3시, 4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그때 잠 자.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전부 계시 받는 애들이, 큰 애들이 그래. 계시를 받고 있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래서 저 계시 안 받았는데요. 그래서 아니 예배 시간에 계속 계시 받고 있던데 좀 알려줘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했더니 그래 저 안 했는데요. 그래서 너 졸았어. 지금도 조는 사람은 계시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계시 받아요 그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지혜로운 자는 꿀을 과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꿀이란 세상 낙을 가리킵니다. 꿀은 영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예는 꿀처럼 달지만 결국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 낙을 탐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세상 낙을 탐닉하는 이런 거 시키면 안 돼요. 제가 아이들 얘기하면서 이런 사례를 얘기했어요. 목사님 딸 그룹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애 셋 낳는데 요 그룹들이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성품 학교를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듣고 의식 있는 이 젊은 엄마들이요 그때부터 TV 다 껐고 그때부터 휴대폰에 애들 왜 그 입막음이 그거잖아요. 식당 가서 시끄럽게 하면 그거 털어놓고 전부 그거 보고 있어. 그냥 애만 조용하면 되는 거야. 뭐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지금 그 엄마들, 젊은 엄마들이 그거 다 끊었어요. 휴대폰에다 뭐 오락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이게 의식 있는 부모들이 대번 알아차려요. 지금 스마트폰 중독. 이건 뭐 강아지도 하나씩 달고 다니는 게 스마트폰이니까. 아니, 삼성, LG, 물론 이거 팔아야 또 먹고 살으니까, 뭐, 강아지도 달아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 많이 달았어요, 이게. 그냥 어린애들까지도 참, 틈만 나면 이거 들고 있어요.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시력, 뇌,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가 큰 겁니다. 그냥 소통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거 절제시켜야 돼, 부모들이. 옛날 어른들이 자식을 속으로 귀엽게 하고 겉으로는 엄하게 해라. 이게 자녀 교육에 우리 선조들, 조상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요새는 그냥 애들을 뭐 하나 놔가지고 이건 귀여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한 서너씩 놔봐. 그냥 뭐 별로 귀여운 것도 없고 그냥 그 귀한 것도 없고 다 많으니까 괜찮아져요, 괜찮아져요. 그냥 막 굴리게 되는 거예요, 막 굴리게. 그런데 하나만 놔놓으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야단치면 아, 교회가 뭐 인권을 무슨 무시했다고. 인권 찾으려면 가셔, 그럼. 여러분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고 또 그래요. 잘 됐네요. 이제 목장님이 안 가셔도 되겠어요. 이 말씀은 이웃과 단절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제를 단절하는 말이 아니고 남의 집에 자주 다니다 보면 그 집 속사정을 다 꿰뚫어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걸 말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가정 자꾸 다니면서 그 속속들이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인가 알다 보니까 자꾸 말을 물어내는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남의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니까, 아이고, 이제 목장 예배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여기서 피할 길이 있구나.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남의 안 좋은 면을 보면 덮어주고 기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말을 물어내서 전달하고 문제를 확대시키면 안 돼요. 지혜자는 이웃사랑을 교훈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원수의 짐을 대신 져주는 거, 이게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에 기초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연합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헐몬산에서 흘러내는 이슬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거, 주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배려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임,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인관계 잘하셔서 신앙생활에도 유익을 얻으시고,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 높임을 받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